시작합니다. 엘스크롤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4시간 반 넘는 노가다를 해서 한 편이었죠. 삼신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 당연히 오늘부터 20분씩 자를 거고요. 당연히 어제는 예배였어요. 어제는 내가 삼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요. 2일 연속 스카이림이지만 영상수로 보면은 하루나 마찬가지인 듯한. 양보로 어제 영상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제 4시간 반짜리 영상은 안 보셔도 무방해요. 4시간 반짜리 영상은 확실하게 삼신기만 했고요. 노가다만 해서 숙련도 100을 찍었고 당연하게도 팍포인트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그 외에 다 퀘스트 한 것도 없어요. 갯고 어떻게 됐느냐?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100을 적용시키고 포션까지 적용을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했는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약간 난해하니까 쉽게 알려드릴게요. 무기 데미지가 최하급 휘두르기, 휘어잡기 같은 경우 15%인데, 지금 검은색 병든 섭정의 효과로 마법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포션까지 먹고 인챈트를 했을 때 17%가 나옵니다. 2%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급보다 약한 거예요. 100을 찍고 해도. 삼신기의 매직. 나는 그렇게 그래도 어차피 이 정도일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퍽으로 100%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삼신기는. 그래서 뭔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여기선 이제 내가 적용시킬 수 없었던 거. 일단 목걸이 반지는 생각보다 많이 약해. 일단 반지는 많이 약합니다. 목걸이는 일단은 골드로 아뮬렛이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문제는 투구예요. 먼저. 아, 그리고 이게 이 얘기를 안 했네. 제가 오타를 끼고 우리 프레아가 코나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이스그래머의 방패를 끼지 않고 양손 무기를 들어도 이제는 저항력이 맥스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신발로 전격 저항을 주고 제가 용의 형상을 해서 20%씩 받게 되면은 모든 3개 속성이 맥스인 85%까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생존력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 전에 신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미안하지만 신발 뽑아야 돼요. 이거는 뽑아야 됩니다. 아니야, 근데 안 뽑아도 될것 같아. 취소. 왜냐면은 에보니 전격 저항이 있는 신발을 내가 강화시키. 아, 그럴 수가 없지. 맞아, 그냥 뽑읍시다, 여러분. 아, 뭐 그게 안 되는군요. 아니지, 에보니 신발을 내가 인챈트 하면 20%는 될거 아니야. 전격 저항으로 인챈트를 하면은. 그러면 일단은 에보니 신발을 주워서 그걸 강화한다. 아, 에보니 신발을 데이드릭으로 바꾸고 데이드릭을 강화한 다음에 전격 저항을 하면 방어력이 약간 올라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냥 하죠. 지금 이것도 노가다에서 얻어야 되는 마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확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정말 많죠? 노가다 현장의 모습이죠. 데이드라 심장이랑 공허의 소금이 없네. 지금 에보니 있고 소울잼도 없고. 아, 소울잼은 거기서 보충하면 돼. 이제 공허의 소금이 없네요. 공허의 소금이 바베트가 팔거든요. 바베트 어딨니? 로린이가 팝니다. 로린이한테 사주면 돼요. 전격만 있으면 진짜 무적저항입니다. 이제 약점이 없어요. 시끄러워. 갑시다. 바베트한테 빨리 받아야 돼. 내놔. 공허소금 내놔. 신발만 전기장 맞춰주면 이제 드래곤의 파워로. 말 걸지 마. 바베트 어딨냐? 바베트 어딨니? 이거 아직도 있냐? 뭐 치워라. Approach me, listener, 그래도 안 돼. and hear my words. 자, 1레벨이라서 저 깨도 돈 별로 안 줍니다. 돈도 별로 필요도 없어요. 이제 30기까지 마친 마당에 뭐하러 저걸로 돈 법니까? 솔직히 막말로 내가 아무거나 만들어도 돈벌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 물약을 만들어서 길바닥에 주워서 물약 만들어도 이제는 팔은 팔리기 팔리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퍽이 없어도 팔리긴 해요.
연금술은 찍어놨기 때문에 나름 아이템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딨냐 바베트? 너가 널 만나야 돼. 일단 오늘의 목표는 가시왕관 강화에서 방어력 상승에 인챈트까지 할 건데, 오늘 인챈트 다 할 거예요. 물약으로 40%를 맞추면 인챈트 훨씬 센데 지금 물약이 10%거든요? 여기 있죠. 25개 있죠. 10%인데 문제가 뭐냐. 아니야, 문제가 아니지. 아, 맞다. 인챈트는 그냥 한번 고정이지. 어쩔 수 없어. 일단 강화는 상관없어요. 강화는 여러분이 이게 강화는 등급이 하나도 올라가 버리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등급이 하나 올라가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비도 어딨어. 아니, 업그레이드 안 된 상태에서 뭐 차이가 없다. 네, 그러면은 이건 이게 조져버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어딨어 바비트? 바비트가 없어요. 다 막아놨냐 여기네. 아직 바비트 못 봤니? Got to admit, I find the night mother's presence. 쟤는 무슨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쟤는. 왜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단 구해온다면서. 너 여기 있었구나. Do you need alchemy?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야, 공허의 소금을 파는 앤데 지금 안 팔죠. 존나 때려주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렇지? 10레벨이나 된다니 제법이야. 내놔. 그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무려 300원이나 처먹네요. 재수없게. 자, 갑시다. 어제 노가다 너무 끔찍했어. 스카이림 하다 잘 뻔했어. 손가락도 아프더라고. 계속 눌러야 되니까. 극혐이었어요. 사실 뭐 사실상 돈으로 많이 커버가 됐고, 중반 단계까지 돈이 약간 모였습니다. 이거를 교환을 하면서 파밍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더니 5만원까지 모였는데 2만원 됐죠? 극혐이죠? 너 레벨 몇이냐 근데? 15밖에 안 되냐? 진단해. 뭐야? 15밖에 안 돼? 아, 근데 동료 중에서 뭐 고정 레벨만 놓고 따지면 그렇게 나쁘진 않네. 나 그 뭐지? 아, 이제 해야죠. 신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동료 냉기 신발 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에보니 신발을 주면 내가 끼고 있던 전격 신발을 갈아서 이제 그 강화한 신발 하면 방어력도 올라가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아 지금 상황이. 인정? 아직도 강해질 여지가 많아요. 넬로스 캐스트도 아직 안 했어요. 25. 무려 25예요. 반지 하나예요 체력. 그만한 능력치가 지금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갈 여지가 보프로 지금 100화 가까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카이림의 이 매력. 레벨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아. 100화야 벌써. 곡물푸드는 왜 들고 있니? 아, 나 소울잼을 또 안 가져왔네. 미친 게임이야. 소울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불숭에다가 지금 이성 버프 하니까 소울잼 8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아, 근데 그렇게 해야겠구나. 왜냐면은 내가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걔 이름 뭐였죠? 그거. 아, 아주라이벌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라이벌로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자. 어차피 이렇게 된 맛 여기까지 온 마당에 뭐 1000원 정도는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그 팔을 피를다한테 팔 거예요. 10% 싸니까. 피랄다 어딨니? 이리와. 야,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패 없이 저항력 맥수를 맞췄다는 게? 나 되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방패를 이스그레머를 꼈을 때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펠브레이커를 끼면은 필요가 없겠다 싶었는데, 야, 이게 되네. 아, 저기서 이동할걸. 됐어, 그냥 온 김에 가자. 아니, 저기로 가자. 저기 더 가까울 것 같다.
상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필요 없어요. 돌리는데. 어차피 상급해도 절대적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적 필요하지도 않고. 저항력이 이미 맥스기도 하고. 동료가 지금 코나릭을 끼고 있는데 효과가 잘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 말로는 동료가 끼면 플레이어 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당해보니까 효율이고 나발이 그냥 운빨인 것 같은데. 운 좋을 수도 있잖아. 됐나 나보다. 난 1레벨이라서 운도 1레벨일 수도 있잖아. 그쵸? 에스프 지옥에 다시 녹아다가 에본의 주계 상급. 온기 아니죠. 이제 양손을 낄 거기 때문에 무려 1레벨 노래법 노포 포인트 전설 라이더를 하면서 양손 무기를 끼는 미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미친 플레이가 돼요. 방패가 필요가 없어. 절생 말고. 지금 블러드 스칼 들고 있긴 한데 바로 무기 바꿀 거예요. 블러드 스칼은 지금 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인챈트에서 아무거나 들어도 블러드 스칼보단 좋을 거예요. 여기서 망치를 소환해도 되고 그냥 든 거예요. 망치를 내가 삼신기 할 때 갈아버렸기 때문에 무려 망치까지 갈았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대장간 건틀렛을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가다리에서 대장간 건틀렛을 장만을 했거든요?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 하나. 안 갈았더라고요. 내가 본능적으로 그걸 안 했나봐. 농기 말고 지면일 거예요. 아마 지면 쪽일 겁니다. 진압 최고 티어 아닌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도 최고 티어 해야죠. 사람 심리라는 게 인정. 어차피 같은 금액 주고 뽑는 건데 사람 마음이 다 그런가. 아주 저항력이 내려가는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허리 감퇴 지구력 부활. 사실 이게 70%까지 필요가 없는 게 거기까지 안 가도 다 막아지거든요? 퍽도 있고 뭐 올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난 20%만 있으면 돼. 20%가 아니지. 지금이 올저항 70%거든요. 15%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먹겠다는 이 집념. 1레벨로 하려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집념이. 저 비상한 연금술이고 나발이고 다 이미 손에 넣었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가시왕관이야. 가시왕관이랑 무기 인챈트를 일단 해야 되는데 가시왕관 인챈트는 빠꾸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가시왕관 인챈트로 딱히 내가 얻어서 이득 볼만한 건 매직카 정도밖에 없어요. 소환 같은 거 하나 더하고 피부 하나 더 입히고 회복 하나 더하고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뭐 쓸만하진 않아요. 이건 내 진짜 100번 가까이 뽑아봤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는지 이제 압니다. 이러는데 양손 무기 신발 딱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 꿈 같은 소리. 휘잡이며 절생이며 막 나오더라고. 이제는 흐름 물르듯이 녹아다 하는 겁니다. 그냥 돌리면 돼요. 돌리고 뛰면 됩니다. 불꽃 보행자. 지면을 동료한테 줄 알았는데 동료가 냉기였더라고요. 난 약간 지면인 줄 알았지. 신발이다. 에이 왜 그래. 용의 형상을 썼을 때만 이제 맥스까지 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력감퇴 맞는데. 전력감퇴. 근데 그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60% 아니었을까요? 그런 걸로. 노가리 가는 게 유용합니다. 신발인 걸 보고 능력치까지 보고도 리셋을 해버렸죠. 이런 일이 흔할 거예요. 지구력 부활. 신발까지 맞추면 돼. 그럼 이제 맥스 상태로 양손 무기로 빠따를 치는 경이적인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참고로 반지는 아까 봤다시피 체력을 줬으면 27을. 체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능력과는 별개로 독이랑 블러드 데미지는 전혀 저항이 안 되거든요. 블러드 데미지가 뭐냐면 일단 혼돈 데미지는 속성 데미지니까 상관없는데
블러 데미지가 일단 피흡이죠. 뱀파이어 공격. 그게 지금 전혀 아무런 저항이 안 되기 때문에 맞으면 죽어요. 다행히도 흡혈 데미지가 일반 흡혈기의 그 흡수 기술은 데미지가 약하죠. 물론 지금 나한테는 아프긴 한데 살 수는 있을 정도니까. 흡혈 그 탄을 쏘는 애가 없구나. 아, 걔가 쓸라나? 하콘이 쓸라나? 하콘 어차피 세레나가 있기 때문에 세레나 믿습니다. 후방에 있는데 얘 어딨니? 잠깐만요. 나한테 동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프레아라는 애가 있었는데 있었군요. 에이 왜 그래. 아이 지면에 닿아서 전기를 무효시키는 그런 거예요. 포켓몬에서 보면은 땅 타입한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기억해요. 하늘 천따지 거물현 무르바. 근데 오타르가 너무 좋긴 해. 개사기야 이게. 오타르가 너무 좋아. 가면이 저항력이 총 90%가 올라가는 건데 골드스 아뮬렛의 저항력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서리 불 전기 다 저항이 되는 무적의 가면인데 코나릭이 의미가 없어. 코나릭의 저항이 붙어있었어야 돼. 코나릭의 그 얻는 걸 생각해봐요. 이 게임에서 이제 탑레벨로 강한 드래곤 프리스트인데 50짜리 드래곤 프리스트 8마리를 잡아야지 얻는 건데 시방 그런데 지금 그딴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회복 한 번에 되는 건 난 놀랐어. 확률에 놀란 거지? 안 터지는 그 확률에? 그게 15%씩 터졌으면 개사기였지. 그러면은 저항력도 필요가 없지 거의. 한 대 맞을 때마다 계속 풀피 될 텐데 무적이지 그럼. 잠깐만 연금술 건틀렛이 있다고? 아 연금술 건틀렛 있었는데 내가 안 가져온 거야 지금? 근육 재생 갑만 만들어 팔아도 돈 떼어 돈 벌어. 일단은 내가 장갑을 그걸 안 했거든요? 이게 없는 줄 알고? 나왔어요 방금. 아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아닐 겁니다. 그만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잘못했으니까 전격? 전격만 쏙 빼놓고 안 나온다? 방패였죠? 지면 접촉이요. 지면 접촉이 70%일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아마도. 이게 상위 던전 가면은 나오거든요? 최상위 던전에 가면은 아이템이 나와요. 특히 물약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마법 부여 물약이 나와 40%짜리가 나와줘야지 내가 부여를 엄청 센 걸 걸거든요? 하다못해 40%까지 아니야. 30%만 나와줘도 돼. 상위 던전에서 그게 나올 확률이라는 게 너무 지금 극단적인데 일단은 포즈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나와야 되고 안돼 나 70% 할래.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70% 갖고 싶어졌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더 갖고 싶잖아?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가리도 좀 까면서 지면 접촉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방패에 지면 접촉이라고 걸어놓은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면 접촉을 할 리가 없잖아 방패가. 방패를 땅에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 지구력이 130인데 얘네 70% 올라간 시점에서 거의 맥스로 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나도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70% 맥스가 아니죠. 감퇴.
이거는 자동 반복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자동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손가락이 대단하죠? 이런데 양손 휘어잡기 한번 딱 뜨면 얼마나 기쁠까. 진짜 나오긴 할까? 그게 존재하는 걸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템인가 그게? 아, 궁술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사실 궁술 주는 것보다 지금은 매직카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가면이 아니라 투구, 가시왕관에 뭘 줄지가 진짜 고민된다. 가시왕관이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기대값이 높거든요? 아, 지면적초 방패만 3개 나왔어. 신발 나오라고, 신발. 인간이 하고 나와줬으면 좋겠어. 아직 중갑 충전도 맥스가 아닙니다. 더러운 게임이? 아, 이게 쓰레기 게임 이거. 나와라 싸게 싸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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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와라. 매머드 탁월한 궁술. 아, 좀 나와. 지면 접촉 방패로 나오지 말고 신발로 나오라고. 오늘따라 방패가 많이 나오는데 방패 안 든다 그러니까 방패 나오는 거야? 나온다 이거지? 이게 소모량이 매직카보다 존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양하게 쓰더라도 좀 생각해보면은 봐봐요. 소모량을 했을 때 감소되는 양이랑 매직카를 했을 때 상승되는 매직카 양이 있잖아요. 소모량이 감소량보다, 아 이거는 아니에요, 60%예요. 높은 시점에서 봤을 때 마법을 두 번 세 번 쓰는 거면 내가 거기서 그게 합산값을 하면은 매직카보다 소모량이 좋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소환을 한번 하고 그 이후부터 힐을 쓴다거나 어쨌든 뭘 쓴다거나 해요. 소환을 하고 마법 데미지 쓴다던가. 일단 그 하나 쓰는 거에서 양을 맞춰버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회복으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소환을 하려면 맥스값이 올라가야 되니까 맥스값이 올라가거나 소비량을 감소시켜서 양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차피 한 번을 쓰더라도 많이 남는 쪽을 택하는 게 낫죠. 나도 내가 말하면서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안 나올 건가 본데 나올 생각 없어 보이신다. 이거 무게를 가져간 다음에 물약을 많이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는 건 좀 오바죠? 물약 50개, 60개 들고 다닐 거면은 약간 좀 그렇지. 게임 하는데 회복 마법도 필요가 없잖아. 지금 만들 여건이 돼요. 물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케미가 100을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되거든요. 이상한 휘두르기. 절대적 궁술. 근데 나 지금 이거 25분째 하고 있는 거야.
뭔 짓이야? 떠들면서 25분이 갔잖아. 나 안 나올 거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건데 내가 이거를 지금 몇 세트 맞췄죠? 13개인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14개인가 15개인가 맞췄죠? 야, 나 좀 미쳤다 진짜. 이렇게 안 나오는 걸 갖다가 15개를 맞췄다니. 지금 실수로 넘긴 거 없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다 그런 거는 지면 접촉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면 접촉을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여태까지가 기적인 거 15번이 다 기적이었어. 운이 받아야 좋아. 저래. 근데 회복마법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다. 어차피 선을 안 쓸 거면은 회복마법 25% 하면 몇 감소 되는 거야? 이게 50이 들어가거든요. 50 들어가죠 지금. 45 들어가네. 25% 하면은 꽤 많이 회복할 수가 있지. 원래 이게 맥스값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슬려요. 게임 플레이하면 템창 열 때마다 거슬립니다. 한번 쫙 내려왔는데 70% 있다가 60% 하나 딱 있잖아요? 짜증나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엄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짜증 안 나기 위해서 70% 맞추는 거예요. 전혀 내 스펙이랑 이제 상관이 없어요. 맥스 스펙은 이미 20%가 넘는 시점에 나오기 때문에 15%가 넘는 시점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오기입니다. 60%도 확보를 해놨고 하나. 벌써 나 길을 한번 꺾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스카이림이 이렇게 약간 드롭템이 랜덤으로 나오는 게임은 제대로 하나 터뜨려야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 되면 뭐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어. 원래 일요일이야. 하나 죽고 시작해야지. 어제 그렇게 녹아다 했는데 에이 왜 그래. 에이 지구력 부활 비상한 회복마법 불꽃 진압. 그림자 한번 이제 알아. 방어술 아니야. 방어술은 일단 걸려야 된다. 기존에 20% 받고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퍽으로 방패 들라면 진짜 퍽이 중요하네. 방패가 퍽 효과를 좀 많이 받구나. 아 많이 받구나? 많이 받는구나. 갑자기 떠들어서 모가지가 예사롭지 않네요. 물 좀 마셔야겠다. 이거 이렇게 먹기 힘들었나? 저는 어떻게 먹은 거지? 이런 쓰레기 게임을 봤나? 아! 근데 신발에 지구력 재생이 없다. 님들 양손 무기뿐만 아니라 재생이 없네. 지구력 절대량은 있는데 또 중요한 그거죠. 뭐 재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야채 같은 거 먹으면 되고 하는데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재생이 있으면 약간 편하거든요. 마음이 없는 것보다 낫지 뭐. 고정량도 근데 고정량이 더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지구력은 지구력은 사실 그것까지 그 동료까지 포함해서 고정량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트 제조명. 근데 지구력 자체가 너무 쓰레기야. 지구력 사실 안 줘도 되거든요. 0이 100인 상태로 플레이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절만 하면은 체력이 짱인 것 같아. 체력 짱이고 매지카가 중요합니다. 매지카가 일단 마법 기본적으로 쓰는 거 소비량 100%에서 감소하는 거는 일단 모든 아이템을 모든 마법을 100%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양에서 약간 사용하면서 다른 거 감속값도 해서 그렇게 쓰면은 이득이 많이 보겠지만. 지면 접촉 나와줄래? 신발인데 항상 지면 접촉하고 있잖아. 나와줘. 어허. 어허. 그러고 보니까 나 선돌이랑 미라 요원으로 받는 거고 오타르 받는 거면은 실제로 장비 중에 받는 거는 오타르밖에 없네. 다음 받는 거는. 노가리 까는 사이에 30분 넘었거든요? 이걸? 편집해서 다 잘라버려야 되나? 아니야, 난 자르지 않을 거야. 나는 스카이림만큼은 잘라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를 것도 없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스카이림 속에서. 스카이림. 스카이림 3회차부터 스카이림이 엄청 질려서 게임을 개떡같이 했거든요, 진짜? 하다가 진짜 개떡같이 나도 깜짝 놀랐어. 나 가끔 댓글 달아서 보러 가면 개떡같이 했더라고. 근데 너무 지겨워지 스카이림. 1레벨 플레이하면서 새내기가 생겼지. 모드를 해도 모드를 하는 회차에 들어가도 초반에는 바늘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라 해야지 일단은 헬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다른 모드로 나온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틀은 잡혀놔야 모드를 할 테니까 레벨이 좀 돼야지 비벼지니까. 진압이죠 저거. 진압은 아닙니다. 60%입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돌아버리겠네. 안 나오네? 혹시 내가 상급으로 해서 그런가? 그대로 해야 되나? 어 약간 진압계통 많이 나오고 불꽃보행사나 나왔죠? 아 연금술 나왔었는데. 아이씨 연금술 두 개나 있었는데. 연금술도 나중에 따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나왔거든요 30분 돌려서? 이거 영상 따로 짜야겠다. 이거 한번 끊어야겠다. 야, 이거 너무 심했는데? 불꽃 보행자. 보행자 오바야. 방패 보행자는 오바야. 절생. 절생 몇 개째야? 지금 나한테서 최고로 좋은 게 절대적 생명력인데, 이게 막 나와요, 지금. 장비 융합시켜서, 중국 게임처럼 같은 장비 합체시켜서 각성시키면은, 초월시키면은, 야, 무한대로 세줄 텐데. 근육 공술 부활 회복이죠. 재생 손 떼지 말고 절대적 연금술에서 한번 끌었어야 되는데. 두들기. 나 지금 끼고 있는 게 절대적 휘어잡기죠. 휘두르기도 있고. 야 너무 안 나온다. 금액에 제한이 있나봐. 2500 이하가 안 나오고 그렇게 해놨나봐. 아니 갑주 빼고. 갑주 빼고 안 나와. 지면이 예전에 몇 번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35분 컷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난 사실 5분만 돌리면 나올 줄 알았어요. 35분을 돌렸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이브로드를 몇 번 할지 기억도 안 나요.
정도의 노가다 현장을 수중호흡 약간 한 땡긴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였나? 절대 잠깐. 나름 고생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지면 접촉이 너무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 게 맞나 봐. 보급 재생이죠? 드래곤 프리스트 가면에 포효 감소가 있던가? 포효 20% 감소 그런 게 있던가? 재생 시간? 굳이 하자면 절대적 연금술이랑 신발? 사실 연금술 자체도 물약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진 않고 이제 만두술 물약도 있고. 나 지금 뭐지? 뭐를 등록해서 상대지? 마탐이야? 또 전사계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님들 하나 발견했죠? 이거 갑주가 4700이 안 나오거든요? 발견했어. 이거 상급을 해도 되는데 상급으로 하면 불꽃까지만 맥스 저항이 나오고 절대적을 해야 나온다. 최고로 비싼 티어들은 안 나오네. 나중에 아주라이별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아주라이별로 이게 제일 비쌀 거 아니야. 종주까지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면 접촉 방패까지 뜨는데 지면 접촉 방패 2연속 뜨는데 지면 접촉 방패 한 8개 봤거든요? 근데 신발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극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극대를 해야지 갑주도 4700대 안 나오고 절대적 휘두르기 몇 번 안 나왔지. 몇 번까지는 들어갈 것도 없고. 확정으로 지금 최고 티어가 안 나와. 절대적 매직카드 안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몇몇 최고 티어는 극대를 해서 돌려야만 나온다. 절대적 휘두르기 나오네. 아까 한 손도 나왔었지. 그건 빼고, 그거는 어차피 저렴하니까. 방어수 2400. 2700대, 800대 뭐 그런 게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는 게 아예 안 나오네. 상급을 돌리면은. 이렇게 스카이림의 고찰 한번 합니다. 지구력은 싸니까 나온 거고. 지금 설이 온긴 나왔나? 온기 나왔었나요? 저기 안 나와 아예. 말이 안 돼. 40불 돌렸는데 안 나오는 거. 몇 개를 봤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전력 감퇴만 3개가 나왔는데 4개인가 나왔는데 결국 나오고. 이거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르다. 한번 아주라이별 한번 해봐야겠어. 아주라이별로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무기까지? 이거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끊고 들어가죠.